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재밌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며칠째죠? 카카오뱅크. 야, 진짜 연기금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야, 근데 외인 투신 뭐, 다사입니다, 다사. 이거 어떻게든 10만 원 보낸다는 뜻 같은데. 자, 오후 4시 50분 일단 장은 마감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게 있죠. 카카오뱅크가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재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부실 채권 비율이 국내 은행 중에서 최저입니다. 그거 좋다는 거예요. 전북은행이 부실 채권 비율이 가장 높았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또, 그, 카카오뱅크거든요. 중저신용 대출 확대 본격화 착착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공급한 대출액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출 규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뭐, 나올만하죠. 나올만한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워낙 새로 그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플랫폼, 뭐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상승만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그, 새로운 뉴 웨이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제도권 은행들과는 좀 다르게, 뭐, 일부러 대출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죠. 이게 왜냐면 수익이 또 되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리고 지금 K뱅크도 사실 몸집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계속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계속 늘릴 거다. 아무래도 뭐 신용등급이 낮으면 그 금리를 또 세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런 진행 방향만 이렇게 맞아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카카오뱅크는 충분히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랑 롯데카드랑 또 뭔가 많이 하나 봐요. 출시 한달 만에 3만 장 돌파, 최대 5% 캐시백 혜택이 좀 주어지고 있어요. 뭐 좋은 흐름입니다. 이것도 조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연회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 특별 캐시백, 간편 결제, 이런 것들도 지금 좋은 혜택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20, 30대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카드들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살펴보시면, 이제 앞으로 K뱅크나 여러 은행들 나오면서 적정 주가나 적정 PER, 기업 가치 분석 같은 것들이 점점 명확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연기금 외인이 많이 담고 있다는 뜻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걸로 충분히 그렇게 사료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 앞으로 좀 흐름을 같이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증시 이야기 잠깐 해드리자면, 오늘 뭐 MSCI 재편이라던가 월말이라서 조금 초반에는 지지부진했는데 다시금 좀 올라와줬어요. 올라와줬고,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2%가량, 2.8%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는데 특히 코스피가, 대장주가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조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달부터는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관측, 그리고 예측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투자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려 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10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 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